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안석훈입니다. 자, 오늘은 따끈따끈한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일 우리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이 리포트를 작성한 우리 홍록기 선임연구원 자리에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에서 중국 주식 전략 담당하고 있는 홍록기 연구원입니다. 네, 키움증권의 중국 전문가 우리 홍록기 선임연구원이 2월 2일 날 리포트를 하나 새로 냈는데요. 중국 기업인데 일단 뭐라고 기업명이 영어로 돼 있네요. 아, 네. 그 중국명으로는 이제 우신커지라고 되어 있는 기업인데, 아하. 지금 이게 미국 상장하면서 이름 자체는 릴렉스 테크놀로지 이렇게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옆에 우측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티커는 이제 RLXUS 이런 티커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리포트 관련돼서 사실 담배 회사잖아요. 우리 앞에 써 있지만 전자담배 회사인데, 네. 저나 홍록기 선임연구원이나 다 흡연을 안 해서, 네. 담배 회사 의아했는데 처음에 제가 리포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담배 회사 리포트를 보고 이렇게 관심이 가는 점은 거의 드문 일이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아, 먼저 이 회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드리기 전에, 이 회사가 최근에 상장을 했다고 그랬죠? 네, 저저번 주 금요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네. 1월 말에 새로 상장을 했는데, 네. 그날 우리는 사실 주말이라, 네. 많이들 미국 주식시장 금요일 날은 사실 매매를 많이 안 하시고 많이 이제 편안하게 쉬시느라고 잘 모르시는데, 이 회사가 상장하면서 주가가 거의 100% 이상 상승하면서 뉴스가 많이 떴었더라고요. 검색을 해봤더니. 네, 저는 그때 보고 좀 관심을 가졌거든요. 정확한 수치들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네. 그 숫자까지는 저도 잘 알지는 못하고 있었었고, 체감상 중국 흡연 인구가 사실 많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이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면은 그에 따른 매출 성장세가 스토리상 보더라도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률이 워낙 안 되기 때문에 정보가 별로 없어서 그냥 IR지를 좀 기반으로 그런 담배 산업의 매크로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이거보다 이제 먼저 상장한 기업들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조금 잠잠했는데 어디까지 가볼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두 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기업이 그 보여주고 있는 숫자들은 상당히 매력적이라서 이제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이 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CEO가 여자분이라고 그러죠? 네, 맞습니다. 네. CEO가 이제 우버 차이나 이제 대표 역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이분도 흡연자라고 해요. 아하. 네, 이분의 인터뷰 뭐 기업 투자의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뭐 이분이 우버 차이나를 할 때도 자기 했던 이유는 자기 운전자가 아닌데, 네. 이제 북경 쪽이나 이런 중국이 택시 대란이 좀 심하거든요. 그런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시민들의 좀 편리를 위해서 우버 차이나를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흡연자들끼리 이제 뭐 건강한 흡연 문화를 위해서 덜 해로운, 예, 예. 그래서 영어로 다 이제 함 리더십 얼터네이티브라고 나오니까, 아하.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걸 위해서 이제 전자담배 회사를 창업을 했고, 아하.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게 좋은 의미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신문이나 방송 또는 뉴스를 보면 이 CEO가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아직 30대 후반이라는 점, 그리고 창업한 지 3년밖에 안 됐다는 점, 이런 걸 계속 부각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시장 이제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숫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상장이 얼마 안 된 기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CEO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보도를 한 것 같고요. 뭐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블룸버그 데이터에 나오는 컨센서스도 매우 좀 거의 세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할 거라 보고 있고, 한 1, 2년 정도는 더요. 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자담배 침투율로만 보면 중국이 매우 낮아요.
그래서 이러면 전자담배, 특히 중국에서 전자담배 성장 시장이 매우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클 수 있는 기업은 중국 전자담배 시장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이 한 62%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출 성장세가 오히려 시장 컨센서스보다 더 빠를 수도 있겠다,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홍록기 선인연구원이 그 여러 가지 보도 자료나 실제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걸 보고 확인을 해보니 나름 매력적이다 판단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게 됐고요. 자, 실제로 이제 보고서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 블룸버그 투자 의견 컨센서스가 매수 100% 의견으로 나온 것도 처음 봤어요. 물론 신규 상장이라서 그런 점이 있긴 할 텐데 저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아마 커버리지 회사들이 커버하는 증권사들이 많이 없거든요. 아니라고 해야 되나? 아마 그래서 영향이 클 겁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기업 개요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전자담배 기업이고요. 이제 뭐 제품 개발, 연구, 판매를 하고 있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오프라인 유통까지 담당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네.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팀장님이나 저나 잘은 모르겠지만 이제 배드 시스템 충전식 전자담배 제품라인 5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 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건 오프라인 지금 유통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5,000개 이상의 브랜드 파트너 스토어 구축을 하고 있고, 10만 개 넘는 소매점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 도시 기준으로도 125개 정도가 넘는 도시에 이미 이 담배를 구매할 수 있을 만큼 네네. 진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125개 도시 수만 해도 125개면 진짜 엄청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 포인트 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릴렉스라는 회사는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담배 기업이다. 그런 의미를 담아주신 것 같은데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게 오프라인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회사가 2018년에 만들어진 이후에 분기 기준으로도 가파르게 성장을 하다가 그해 4분기에 분기로 매출이 한번 꺾였거든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은 중국이 전자담배 유해성을 근거로 온라인 판매를 좀 온라인 판매라든지 광고를 금지를 시켰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2019년도 4분기에 매출이 한번 꺾였었었는데 그때 다시 오프라인 비중을 확 늘리는 정책을 택했고요. 그때 그렇게 되면서 2018년에는 오프라인 비중이 60% 정도 수준이었는데 네. 이게 작년 3분기죠. 이제 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는 오프라인 매출 비중이 98.2%까지 늘어났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시장에서 리스크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그러겠네요. 이슈에 대해서는. 네. 네. 다만 뭐 사실 전자담배든 담배든 간에 규랑은 무관하게 뭐 전진적으로 풀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정책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지금 빠르게 바로 이제 전략을 바꿨고 그래서 오프라인 매출 비중 바로 높아지면서 지금 보시면은 실적이 좋았고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는 다 네 자릿수 성장률이고요. 네. 근데 일단 그거는 만들어진 이후에 두 번째 해니까 이제 그렇다고 보고 이제 작년이랑 올해 매출이랑 영업이익 전망을 보더라도 지금 매출 전망치도 6억 달러 기록을 하면서 전년 대비 166%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네 자릿수 성장률 네.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올해는 안정된 수치라고 해도 다 세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영업이익이 원래 담배 회사가 뭐 다 그렇지만 뭐 영업이익률이 낮을 이유가 없는 회사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제 만들어진 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좀 영업이익이 낮아졌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도 높은 수준으로 올라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익률 그럼 이익률이 상당히 높군요. 네, 원래 사실 담배 회사가 이익률이 높은 회사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익률이 높아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정상화 맞다라고 보고 있고 기존의 유통 채널 까는 네, 비용 네. 뭐 이런 것까지 그렇기 포함하니까. 때문에 그만큼 이제 영업이익이 성장세가 지금 매출보다 더 빠르게 이제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중국 전자담배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에 주목해야 된다. 이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뒤져보니까 중국이 흡연 인구가 몇 명이라고 그러죠? 시장마다 좀 다른데 평균적으로 네. 3억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3억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 6배잖아요. 그냥 단순히 봐도 이야, 엄청 크군요. 뒤에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여기서는 그냥 숫자 편하게 봐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빠른 네. 성장세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숫자도 좀 정리해놨는데 글로벌 담배 성장 자체가 이제 연평균 한 4.6% 성장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네, 네. 여기서 전자담배 시장이 매우 빠를 거더라고. 전자담배 자체 성장률도 18%, 그러니까 이거 글로벌 전자담배가 18% 정도 성장률을 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달리 이제 외국은 액상형 전자담배 인기가 좀 더 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베이퍼 쪽은 연평균 성장률이 24%까지 올라갈 거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중국이 흡연 인구가 3억인데 글로벌 흡연 인구 이게 50%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제 침투율을 네.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네. 중국은 전자담배 침투율이 1.2%인데 이제 다른 국가들을 보면 뭐 미국은 32%, 영국은 50% 정도인데 중국이 한 이거에 대해서 전자담배 침투율이 연평균 한 46% 성장률을 시연해 왔고 이거를 한 향후 몇 년간 유지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보고. 그래서 한 5년 정도 가정을 하면은 침투율이 네. 10% 정도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글로벌 대비 높은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공격적으로 잡은 숫자가 아니라고 네. 보고 있고요. 상당히 보수적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3억 명에다가 편하게 10%만 계산해도 3천 명이거든요. 그렇죠. 3천만 명. 3천 명인데 네. 3천만 명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글로벌 흡연 인구 한 국가의 글로벌 전체 흡연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성장세가 가파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네. 지금 중국 전자담배 시장이 지금 한 15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2025년 같은 경우에는 310억 달러까지라고 보고 있는 거고 20배 이상 전체 글로벌 전자담배에서 이제 한 10% MS가 네, 올라오지 않을까 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중요한 거는 릴렉스테크가 중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이 얼마라는 건데 현재 62%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뭐 그거 외에 다른 기준들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시장 밸류나 이런 거 가치들을 많이 자랑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한 평균 한 6% 정도, 60%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S 한 62% 정도로 고려를 하면은 이 커지는 시장 62%를 먹는다고 치면은 사실 여기 제가 여기 블룸버그 컨센서스에 나와 있는 전망치보다 더 좋아지는 흐름도 그러겠네요. 어렵진 않다라고 보이고 네, 있기 네. 때문에 뭐 여기를 더 상회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만큼 이 성장세 자체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가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그 지금 3만 명 중에 10% 이상이 이제 지금 10% 정도가 전자담배 피우고 있는데 그게 최소한 20% 정도 2025년에 10여 %라고 봐도 전체 시장에서 1.2배가 12배가 되면 10배고 그리고 현재 MS가 60%인데 그게 50% 준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시장을 먹게 되는 네, 그렇죠. 그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침투율이 1.2%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성장 여력이 크다라고 보는 거. 네. 무지하게 큽니다 진짜. 자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가 넘치는 밸류에이션 매력. 사실 이제 보시면은 여기 NA가 참 많아요. 숫자들이 없는 게 많아요. 많죠. 그래서 딴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비슷한 기업 하나랑 시가총액이 굉장히 간단하게 기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릴렉스테크가 한 12% 올라가지고 시가총액 한 400억 정도 안 되지만 좀 이제 이거보다 높을 텐데 네. 지금 비슷한 전자담배 기업이 스모 인터내셔널이 있는데 네. 뭐 매출 구조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시총이 한 590억 달러 정도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게 매출 전망치가 조금은 다른 회사들마다 다르지만 스모 인터내셔널 매출 자체는 그 릴렉스보다 크긴 큽니다. 왜냐하면 스모어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해외 매출량 비중도 좀 크거든요. 네. 그런 이제 여기도 나와 있다시피 중국이 21%, 홍콩 26%고 나머지가 이제 53%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화권 외 매출이 좀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 내 매출은 그 사실 릴렉스테크보다 작을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릴렉스테크는 아까 오프라인으로 지금 98%까지 늘려놓은 상태이니까 네, 네. 사실상 중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대부분일 거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그 홈페이지 방문 트래픽 한번 살펴볼 수 있었었는데 실제로 뭐 미국은 16% 정도밖에 안 되고 중국이 한 50% 넘는 걸로 네, 추정되고 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대부분 중국에서 발생한다고 추정하는 게 이제 무리가 아니라 보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숫자들대로 성장이 될 경우에는 그만큼 이 성장에 대한 레버리지 효과는 릴렉스테크가 가장 높게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은 이거보다 충분히 시가총액 측면에서도 커질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스모 인터내셔널은 홍콩 회사인가요? 아, 네, 홍콩 똑같이 중국 회사고요. 상장입니다. 아, 상장은 홍콩에 되어 있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주요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세 가지 투자 포인트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릴렉스 인터넷 저기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숫자 많이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네. 그래프로 한 번 더 짚어드리면 네, 네. 좋네요. 그림으로 자, 설명해 주시면.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부분에 당국 규제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유통 채널을 통해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정리를 해놨고요. 네. 이게 이제 릴렉스 테크놀로지 제품 라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스타트업 키트랑 이제 메신지 디바이스. 사실 이거는 팀장이나 전화 조금 잘 모르겠지만. 맞아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찾아보니까 네네. 국내에서 어떤 수입해서 판매하시는 분이 네. 요 제품 하나하나를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아, 근데 네. 누가 봐도 이걸 담배라고 생각하지 않겠더라고요. 너무 예쁘게 생겨서. 어떻게 보면 이제 립스틱이나 여성용 네. 화장품처럼 네. 꾸며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담배라는 걸 빼고 나면 그냥 저거 하나 입어서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여성 흡연 인구도 중국은 좀 많은 편이다 보니까 그걸 노린 것 같습니다. CEO도 여성분이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저는 생각지 못했던 매력 포인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게 아까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고요. 네. 아까 그 중국 당국에서 온라인 규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여전히 압도적이긴 하지만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오프라인이 이제 오프라인도 잘하고 있었지만 온라인 직접 판매라든지 온라인 도매라든지 이런 매출이 분명히 있었네. 존재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온라인에서 네. 판매랑 광고를 금지를 시키면서 전혀 완전하게 오프라인 도매에 집중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 릴렉스 테크놀로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중국 내 담배 사업자한테 다 적용되는 거잖아요. 중국의 전자담배 사업자들에게 다 적용되는 문제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잘 전략을 바꿨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 MS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오프라인 비중이 이만큼 압도적으로 네. 올라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네.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부분들은 지금 아까 2021년까지 말씀드렸는데 네. 2022년에도 이제 100만 달러 기준인데 네. 지금 계속 성장률이 지금 보면은 증가율 보면은 이제 두 자릿수로 떨어질 거라 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네, 유지할 네, 수 있을 네.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매력이 있지 않나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두 자릿수로 떨어져도 매출이 23억 이상 예상이 되는 네. 상황이니 네. 엄청나네요 진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매출 간편하게 지금 이제 전 그림으로 걸어놓은 거고요. 그다음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될 것 같아요. 아까 중국 글로벌 전자담배 산업이랑 네. 이제 중국 전자담배 산업의 성장세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좀 다 정리를 해놨고요. 이제 차트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만큼 지금 이게 전자담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파란색 부분에 위에 건축된 제품이라고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당연한 거였지만 예전에 원래 연초가 네. 훨씬 인기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전히 비중적으로는 압도적이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일단 이렇게 성장을 해도 한 15% 정도로 이제 올라가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점점 글로벌리하게 그 전자담배의 성장세가 이제 두드러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 지금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에서도 연평균 한 18%가 넘는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네. 전체 성장률이 한 3% 정도로 지금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성장률이 전체보다 전체 성장률을 상회를 하면서 네. 계속적으로 글로벌 내에서도 전자담배의 위상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여기서 이제 전자담배에서도 이제 이베이퍼의 인기가 많은 점을 좀 한 번은 강조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정리해놨습니다. 이베이퍼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23.5%의 성장률을 계속을 되면서 전자담배 내에서도
이 베이퍼에 좀 성장세가 돋보인다. 네, 네. 그리고 릴렉스테크가 이 베이퍼를 이제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자라는 말이고요. 이게 약간 그 차트 몇 국가별 담배 소비 비중 보면은 지금 중국 3억 명으로 추산을 해서 이제 지금 네. 차트를 그린 거고요. 지금 중국이 50%가 넘는 수준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담이지만 제 체감상 중국 담배 인구 솔직히 3억 명 넘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제 홍선님하고 유학할 때 보면 제 체감상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뭐 엄청나구나. 근데 아닐 수도 있죠. 제 체감상 그런데 그러니까 뭐 사실 그래서 체감상 아닌 것 같다라고 굳이 말씀을 여담으로 드린 이유가 이 숫자가 과장된 수치는 아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주의 깊게 보자고 한 게 침투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글로벌 이제 뭐 미국이랑 영국을 보면은 2008년부터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이 들어오기 시작한 도입한 시점부터라고 봐도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영국이 재작년 기준으로는 50.4%고 미국이 32.4%인데 네. 중국이 1.2%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한 연평균 성장률이 한 46%가 넘기 때문에 아까 얘기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이 속도로 올라갈 경우에는 2025년에는 전자담배 침투율이 그래도 한 12%까지는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이 상황에서 본다면은 지금 중국 담배 판매 금액이랑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확실히 중국이 비중이 진짜 적은 걸 아실 수 보이시죠? 이게, 네네. 이게 정말 작은데? 이게 올해 전망치잖아요. 네. 작년 전망치. 작년 전망치인데 지금 이게 진짜 압도적으로 비율이 적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전자담배 이제 시장이 연평균 66% 가까이 되는 성장률을 보일 거라 보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은 중국 전자담배 시장이 좀 커지면서 그만큼 조금 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당연히 네. 매출이 커지는 건 당연한 결과다.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다. 그러니까 시장이 커지고 현재 시장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 네. 시장이 커지는 만큼 가져갈 포션은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일단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번 정리를 해놨던 네, 네. 그다음 말씀드릴 게 아까 스모어 인터내셔널이 이제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걸 한번은 저도 이걸 잘 이야기는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짚고는 넘어갔어야 됐을 것 같은 게 팀장님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게 상장한 날 좀 한번 팍 튀었다가 좀 한번 내려간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뭐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던 거는 스모 인터내셔널이랑 비슷한 회사랑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네.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간단하게 나왔던 상장됐을 때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놨고요. 지금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스모 인터내셔널은 이제 상장된 다음에 꾸준히 높아졌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릴렉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좀 성장을 높게 한 다음에 좀 내려간 것처럼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이건 부분들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간격이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밸류에이션 테이블들 비교를 해보더라도 네. 뭐 ROE도 그렇고 뭐 PR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스모 인터내셔널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감은 있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모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지금 매출 비중 보시면 홍콩, 미국, 중국 이렇게 지금 순서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중화권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홍콩이 26%, 중국이 21%, 합치면 47%잖아요. 그러니까 그 53%가 중화권 외에서 발생한다는 네. 뜻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글로벌 전자담배 성장세도 놀랍지만 그 중국 전자담배 성장세가 더 크고 그렇죠, 그렇죠. 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자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저는 릴렉스 테크놀로지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실제로 이익률도 높아지면서 지금 EPS도 좀 더 높아질 거라고 보고 네, 있고 네. 이렇게 본다면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모 인터내셔널보다 시가총액이 더 그리고 이렇게까지 낮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만큼 조금 저는 매력이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단순히 리포트와 또 우리 홍록기 선임연구원이 아침에 이제 프리데이터 예산을 했을 때 그냥 눈이 확 갔어요. 전체 시장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 시장이 연평균 60% 이상 커지는 시장이다.
그럼 당연히 시장 선도 업체가 가장 큰 파일을 가져갈 확률이 그만큼 높은 것이고, 거기다가 이슈거리로 또 CEO에 대한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 홍보성화 할 수 있는 또 뉴스거리도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에 관심 있거나 아니면 담배 회사에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기존의 업체들이 많이 힘들거든요.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이제 담배 회사죠. 알트리아 그룹하고 필립 모리스가 있는데 지금 주가가 몇 년째 횡보 중이에요. 매출이 크게 안 오르니까. 실제로 이 두 회사가 작년 재작년에 합병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주가가 튀다가 합병이 무산되면서 또 주가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이런 상황이라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번쯤 새로운 기업에 관심을 충분히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홍록기 형은 요 그 릴렉스 테크놀로지 보면서 마지막으로 딱 정리를 해주시면라고 하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강조시키고 보면 딱 그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흡연 인구 자체가 50%인데 침투율이 1.2% 수준이었다. 이게 12%까지 가정이 그렇게 공격적인 숫자가 아니고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은데, 이 가정대로라면은 중국의 전자담배 인구 자체가 다른 나라의 전체 담배 흡연 인구보다도 지금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산업의 성장세는 이제 당연히 돋보일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당연히 말씀해 주신 건 똑같은 것처럼 이렇게 파이가 커지는 싸움에서는 당연히 현재 MS가 높은 기업들이 뺏기더라도 그만큼 좀 매출적인 매출 성장세라든지 이익 성장세가 두드러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국 기업 최근에 올라오는 기업 중에 릴렉스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을 소개해드렸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성장성이 충분히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담배를 태우시거나 안 태우시거나 성장 기업에 관심 있는 투자자라면 한번 좀 꼭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 중국 기업 분석 리포트 소개해드렸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리포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해외 주식 0.1% 수수료, 환율로 대 최대 95% 혜택 받자.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